연말을 맞아 전국에서 불고 있는 세일 열풍이 충북에도 상륙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동참해 이른바 충북판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됐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청주 성안길의 한 매장. 이곳에 입점한 50여 개 중소업체가 크리스마스까지 가격을 최대 60% 내렸습니다. 초정약수로 유기농 물티슈를 만드는 진천의 한 업체는 인터넷 판매가의 절반까지 낮추는 가격 파괴 전략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품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품도 좀 보시고. 소비자들은 반색했습니다. 평소에 살까 말까 망설이던 건강식품이며 아이디어 제품을 이것저것 장바구니에 담아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질이 좋고 또 새로운 상품이 많이 오고 저희 마트에서 이용하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낫더라고요. 전통시장도 미래 고객 관리에 나섰습니다. 어린이집 원생들을 시장으로 초대해 장보기 무료 체험을 지원하고 시장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마트에 익숙해진 아이들이 엄마도 같이 전통시장이 정말 좋아요 엄마라고 해서 같이 가족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와서 즐길 것 같으면 하는 그 취지에서 저희가 중소기업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되는 충북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연말 연시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